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홍정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을 이는 김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Compound Relativity Prediction, which is CN이라고 해서 기존에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연장선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태까지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드릴 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 연구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여태까지 총네 번의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에이지스트 멤버분들 중에 저랑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신약 개발 쪽에서 딥러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간단한 소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발표 때는 GNN을 활용한 링크 프리딕션, 세 번째는 포지션 어웨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서 뒤에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포지션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한 GNN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가장 최근 발표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컴파운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표는 다 이제 논문 위주로 발표를 했었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당시에는 링크 프리딕션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어떤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미싱 링크 프리딕션을 하는데 GNN 방법을 사용한 논문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GNN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노드가 좀 아이소모픽한 구조를 갖게 되면은 두 개의 노드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포지션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한 PGNN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 논문에서는 이제 제가 그래프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컴파운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GNN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다이렉트된 PNN, 그리고 어텐션 방법을 도입을 한 어텐티브 핑거프린트에 대해서 각각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도 지금 이 마지막 발표에 해당되는 이런 컴파운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논문은 이거는 아니었고, 작년에 되게 최근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 논문이 메소드가 설명이 잘안돼 있어서 보니까 이 논문에서 이제 했던 거를 약간 업데이트한 방향으로 이제 퍼블리쉬가 됐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이브에 있었던 논문이었고, 논문 제목은 Predicting Organic Reaction Outcomes with Wise Fiber Lehman Network라고 해서 컴파운드에서 이제 Reactivity를 Prediction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이 와이스 파일러 레이먼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컴파운드를 GNN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런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소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논문에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야여서 네,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합물 합성을 할때 리액턴트하고 이제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두 가지의 컴파운드가 이제 리액턴트가 될 테고, 얘두 개가 반응을 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덕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전적으로 이전에 이제 연구들은 보통 리액션 템플릿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리액션 템플릿이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어떤 몰레큘러 서브그래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리액턴트들이 이제 하나의 프로덕트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 밑에 사각형 안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각각의 리액션 템플릿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27번하고 28번,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엣지가
여기에 있는 이 7번이랑 만나면서 다음과 같이 붙어서 하나의 모레큘을 형성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어떤 리액션 템플릿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액션 템플릿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핸드크래프트되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연구팀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 템플릿 베이스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래프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 하나의 사실 뭐 리액션 템플릿이라든 이 몰레큘이라든 하나의 그래프가 되고, 사실 그래프 매칭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 베이스 어프로치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제 큰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힘들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릴 테고, 이제 당연히 메모리도 그만큼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템플릿 프리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 센터를 찾는 부분입니다. 이제 리액션 센터는 여기서 보시듯이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리액션 센터인데, 실질적으로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갈 때 어디에서 이제 리액션이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리액션 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갔을 때 어떤 애텀 사이에서 본드가 달라지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리액션 센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리액턴트들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프로덕트로 갈 것이냐, 이거를 예측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캔디데이트 프로덕트를 제시를 하고, 얘네들을 이제 랭크를 매겨서 이러한 리액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프로덕트가 가장 큰 확률을 보이는지, 이거를 랭킹을 매기는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서치 오버뷰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러한 리액턴트 몰레큘이 있을 때 이거를 그 WLN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얘네들을 가지고 먼저 리액티비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러한 리액턴트가 들어왔을 때에 나올 수 있는 프로덕트 캔디데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디에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면 이런 프로덕트가 생길 것이다 라는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랭킹을 매겨서 이제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수식에서 노테이션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케미컬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molecular graph 페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래프는 G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리액션 R은 두 개의 molecular graph 페어이고, GR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트가 되고, P는 프로덕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래프는 이제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애텀을 의미를 하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애텀들 사이에 있는 본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액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텀 페어일 테고, 여기서는 AI하고 J가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리액션 센터를 구별하느냐 하면, 이제 GR 리액턴트였을 때에서 프로덕트로 갔을 때 만약에 뭐 본드 타입이 바뀌면 여기가 이제 리액션 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톰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티비티 레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리액션이 일어난 부분이면은 이제 1로 레이블이 붙고, 아닌 경우에는 0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뒤에서는 이제 제일 중점이 되는 알고리즘이 와이스 바일러 레이먼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요 아이소모르피즘 테스트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노드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이제 레이블을 어떤 특정 해시 펑션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돌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이니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텀 엘리먼트가 되고, 얘네들을 이 애텀의 주변 노드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레이블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이블이 이제 멀티셋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이 주변 노드들의 정보를 가지고 뭐 새롭게 뭐 레이블을 주는 이런, 여기서 이제 CV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컴파운드, 애텀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소모피즘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뒤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리액션 센터를 찾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가 있으면 얘네들의 랭크를 매기는 부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리액션 센터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와이스 파일러 레이먼 네트워크를 따르게 되고, 여기서 참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식이 좀 많죠. 네.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 아이소모피즘 테스트를 할때이 방법에서 새롭게 리레이블링 하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컨티뉴스한 리레이블링 펑션 R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au 같은 경우에는 non-linear 펑션인 거고, 각각 노드 피처와 이 해당 노드의 주변 노드들, 이제 네이버인 거죠. 여기서 이제 any V 노드에 이제 네이버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변 노드들의 피처를 같이 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R 펑션을 가지고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아톰 벡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아이터레이션을 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레이어를 거치면 뭐 하나 이게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HV의 0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노드 피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게 계산을 하고, 이 다음에 사실 이제 파이널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상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간에 조금 단계가 많기는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아이소모피즘 테스트에서 사용을 한 어떤 set comparison 펑션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 이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CV라는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아톰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아톰 피처가 있을 테고 어떤 본드 피처가 있을 텐데, 이런 주변 노드들을 고려를 한 이런 로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톰 피처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가 될 테고, 전체 그래프 하나의 몰리큘을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이 모든 벡터를 다 합쳐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 V,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컬 모델하고 글로벌 모델이 있는데, 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이런 이제 애텀이 있었을 때 얘네들의 애텀 페어가 있었을 때 리액티비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되게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S가 리액티비티 스코어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각각의 애텀 피처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엣지 피처를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 엣지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아톰이 사실 리액턴트라는 게 하나의 몰레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몰레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몰레큘 안에 있는지 뭐 서로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포인트가 될 부분이 글로벌 모델인데, 글로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그 본드가 변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변하는 부분 주위의 애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뭐 멀리 있는 애텀들도 어느 정도의 뭐 이게 저희가 이제 평면적으로 구조를 보지만 사실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될 테고, 얘네들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링 구조도 있을 테고 얘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있는 케미컬 이펙트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A 부분이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한 부분인데 여기서 그냥 어텐션 레이어를 하나 이제 거친 다음에 그 어텐션 스코어를 반영을 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이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각각의 애텀 페어에서의 리액티비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어디가 이제 리액션 센터일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리액턴트가 주어졌을 때 프로덕트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어디에서 이제 리액션이 일어나는지 알고 얘가 어느 정도의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최대한 이러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캔디데이트를 여러 개를 이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하는 부분이긴 한데 탑 K계의 아텀 페어를 이제 골라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액티비티 스코어가 높은 애들을 기준으로 뭔가 뽑겠죠. 프로덕트를. 그리고 이걸 뽑을 때 추가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걸었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안 나오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걸어서 캔디데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리액턴트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 정말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덕트 캔디데이트이 이렇게 리스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게 이제 하나의 트레이닝 셋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R이 하나의 리액턴트고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의 프로덕트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랭킹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이 P0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이 리액턴트의 페어가 되는 프로덕터라고 한다면 얘가 1위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얘가 이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얘를 랭크를 1로 매길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각기 다른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모델입니다. 썸플링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이 CV 같은 경우가 하나의 애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PI는 I번째의 프로덕트의 어떤 컴파운드랑 실질적인 리액턴트의 컴파운드의 이제 피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값을 가지고 이제 차이값인 이 D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게 이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한 게 요 썸플링 방법인 거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와이스 파일러 레이먼 디퍼런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앞에서 사용을 한 그 WLN이랑 방법은 똑같은데 이 디퍼런스 그래프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C 값, 원래 컴파운드 애텀 값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각각 애텀 벡터의 차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차이 값이다 보니까 리액션이 일어난 포인트, 리액션 센터랑 아닌 부분이랑 어느 정도 값을 좀 변화를 줘서 훨씬 더 장점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수식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러한 I번째 프로덕트의 스코어 값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실험 데이터셋은 이 USPTO라는 페이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80K 리액션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데이터 스플릿해서 사용을 했고 이 USPTO 15K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퍼포먼스 컴퓨리즌을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냥 일부분의 데이터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텀 같은 경우에는 애텀의 이런 종류 정보들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본드 타입 같은 경우를 피처 정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먼저 리액션 센터 예측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첫 번째 같은 경우가 그 템플릿 베이스드 모델의 베이스라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글로벌 모델이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인 거고 이게 각각 그 캔디데이트를 뽑았을 때의 그 탑K 아톰이 의미하는 게 여기 각각 6개, 8개, 10개인 거고 얘들을 가지고 이렇게 커버리지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전체에 있는 아톰 페어 중에 이제 예측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 개수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템플릿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다 학습을 해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액션 센터를 예측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 일부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수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5600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로 하는 데에 반해서 이 여기서 제안하는 템플릿 프리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수, 에버리지로는 한 482개만 가지고도 학습을 했다. 그만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로컬 모델보다 글로벌 모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펑셔널 그룹이라던가 어떤 리액션이 일어날 때 필요한 리에이전트 정보를 활용을 할수 있어서라고 하나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리액턴트가 있고 여기 얘네들을 가지고 이러한 다음과 같은 프로덕트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카보닐 기를 떼어내야 하는데 요 파란색 박스에 있는 보로하이드라이드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로컬 모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레큘을 고려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 모델을 하니까 다른 서로 떨어져 있고 이 주변 인접한 노드들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도 고려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액션도 예측을 할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디데이트 이제 랭킹 퍼포먼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P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을 의미를 하고, 네, 뭐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첫 번째가 베이스라인 모델이 될 테고, 이런 비교 이전 그런 템플릿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분의 케미스트 뭐 사실 8분의 케미스트랑 이제 2명의 대학원생들 이런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리액턴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리액턴트가 있을 때 어떠한 프로덕트가 나올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코어가 당연히 높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낮은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은 사실 원래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싶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앞에 논문을 가지고 왔고 사실 앞에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WLN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해준 거라서 앞에 수식이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이 그림을 보고 좀 더, 그림을 보면 좀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 딱요 부분입니다. 요 텀만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라고 하니까 어떤 스코어 값을 추가적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본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넣었는데 네.
이거는 만약에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본드 체인지가 많으면은 당연히 본드 체인지가 많은 애들에서 나온 예측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하네요. 네, 저는 이게 화학적으로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래서 이러한 정보를 좀 반영을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요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논문이고요. 여기서 이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코어 값을 반영을 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성능도 성능인데, 이 프레딕션 리자트를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위에 보시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예측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은 요 초록색 부분이 실질적으로 리액션이 일어난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 퓨린에서의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분석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예측을 잘못한 경우인데 실질적인 답을 2등으로 예측을 한 거죠. 원래 목적은 실제 프로덕트가 랭크 1에 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못 1등으로 예측을 한 거죠. 원래 답이 요거였는데 얘는 2등으로 예측을 하고 뭐 이렇게 분석을 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실상의 그 정답을 1등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뭐 2등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보시면은 사실 이 두 구조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보이시죠? 요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뭐 제대로 예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분석을 해서 네, 좀 분석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몰레큘 리액턴트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프로덕트를 생산을 할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되게 좀 저한테는 좀 새로운 분야였었고 이거를 예측을 하는데 그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진짜 설계를 했을 때 저자들이 말하기를 그 케미스트 그런 전문가 분들이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고려했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할 줄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고려를 해서 모델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게 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고.